안녕하세요, 미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 떠나서 미시시피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에 이렇게 왔어요. 루이지애나 있었을 때는 나무 잘 구경 못했거든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시시피 이렇게 오니까 나무가 많네요. 그게 다 숲이에요, 여러분. 온도가 87도.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보다 한 20도 정도 더 낮아요, 온도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더워요, 87도. 자, 여러분, 미카가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거 바닥 청소 하고, 그리고 짐 풀고 그렇게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이 캠프그라운드 왔는데 이렇게 책자를 줍니다. 너무 잘 만드는 책자. 여기 보니까 이 동네에서 뭐가 유명한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오니까 회전목마, 회전목마에 관한 이런 아트, 여기에 좀 이따가 천천히 보면은 또 나옵니다. 왜 회전목마 아트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보면 Getting here and getting around, 여기에 오고 여기 근처에서 할 것들. 책자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야외 활동이 여기가 유명하다던가. 지금 제가 있는 시, 이 아름다운 밤하늘 보세요 여러분. 강과 함께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하고 카약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야외에서 총 훈련, 사격장 이런 것도 있고, 말 타기 체험,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유명한 폭포. 이게 던서 65피트 폭포인데, 예전에 이 돌아가는 물로 파워를 얻었대요. 그리고 남자들 좋아할 만한 것들, 뭐 맥주바, 1870년대 이런 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깃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경마가 유명한 것 같고요. 말,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렇게 마켓, 야외 마켓.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느낌이 팍팍 와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일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큰 할리 데이비슨 중고, 그리고 새거,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 관련된 그런 제품 파는 곳이 있다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티지 정크 러버, 아주 오래된 물건들, 남들이 버린 물건 이렇게 다시 리폼해가지고 이렇게 아트 이런 거 만들고, 여기 빈티지 샵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앤틱 샵이 많네요. 앤틱 샵이 많다고 써있습니다. 앤틱 샵 좋아하는데 꼭 가봐야 되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자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사지, 그리고 뭐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 브런치 먹는 데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자가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같이 바깥에서 요가하고 뭐 운동하고 런치 맛있는 집들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아트 갤러리, 이렇게 모임, 그런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옥상 꼭대기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좋을 거 추천하는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회전목마. 처음에 열었을 때 이 책자 열었을 때 회전목마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1904년도에 만들어진 회전목마 타는 공간이 있다래요. 그때 당시에 하나 만드는데, 이거 보세요. The City of Meridian then bought it in 1902. 이거를 그때 당시에 1909년도에 2,000불 주고 샀대요. 사서 들여왔단 말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만불 정도 되는 거래요. 팔지도 않을 뿐더러. 예스나 보세요. 1904년도에 2000불이면, 1909년도에 2000불이면 지금 100만불 되죠. 그때 집이 뭐 몇십불, 50불 이럴 때, 50불 이렇게 할 때도 있었으니까, 집이 몇십불 할 때도 있었으니까, 집값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런 공간, 회전목마 아트 있는 놀이터 있고요. 도끼 던지는 체험,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음악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컨트리송 이런 음악, 통기타, 그리고 뮤지엄 있고, 너무 아름답네요, 집이. 미시시피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나무도 많고 음악. 호텔 어디에 호텔 있고 뭐 애완견 동물들 되는데 뭐 이런 거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좋습니다. 좋은 책자예요. 자, 미시시피 메리디언. 이거는 책자는 제가 버리지 않고 꼭 간직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드는 책자라서. 지금 배고파서 와이프가 간단하게 라면하고 만두 먹자 그래서 와이프가 만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배고프니까 추출한 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깔려있는 음식들. 오늘은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들이를 그동안 제사료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좋은 것들 넣고 그리고 저희가 넣고 싶은 거 넣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짜여진 어떤 그런 음식이었어요. 저희가 balanceit.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누들이 인포메이션 넣고 그리고 누들이 몸무게 이렇게 다 넣고 저희가 주는 양의 어떤 음식들 이렇게 입력하면 그게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 많이 해서 누들이 이렇게 음식을 줬었는데 저희가 항상 제사료 말고 이렇게 진짜 음식들, 제사료도 진짜 음식이니까 저희가 진짜 음식 이렇게 해서 항상 주고 싶었어요. 누들이 만나서부터 한 1년 정도 넘게 저희가 늘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진짜로 2년 동안 설치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누들이 식사단이에요. 식사표. 이 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잠시만요. 이 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저희는 생식보다는 이 모든 음식들을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해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하는 동안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누들이가 뭘 먹는지 제가 아니까 하나 오늘 13가지 재료 들어왔고요. 두 가지 과일은 이거는 이제 쿠킹 할 거니까 이거는 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유튜브에서 찔 거고 지금 여기 13가지 재료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거기서 레시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도 오늘 처음이니까 누들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믹스믹 소금이랑 가져갔어요. 아시리 킹이 택각 같을 때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누들이가 한 끼에 125g 먹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250g 부일치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할 것 같고요. 근데 125g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한 끼에. 근데 10일치 하루에 두 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아 손이 시려. 레미씨 여러분 손이 차가워. 여러분 장비빨은 이길 수가 없죠. 저에게 이게 있었던 걸 까먹었습니다. 미카 알베에는 없는 게 없어요. Let's get it. 진작에 이렇게 할걸. 잠시만요. 자 여러분 믹스 자 125. 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125다 볼게. 냉동실에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씩 펴줄게요. 아 이게 냉동실이 여유치가 아니니까 내려 먹을 수가 아 그래서 나를 향해 그리고 한 번에 음식 바꿀 때 한 번에 안 바꾸고요. 조금씩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이 음식을 바꾼다 그러면 이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요 정도에다가 원래 먹던 밥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조금 더 해서 밥 원래 먹던 사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던 사료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사료 안 주고 이렇게 그래야지 설사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한 번에 음식이 바뀌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서 누들이가 좋아하는 사람 볼게요. 자 여러분 사료는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이거 아니야?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잖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색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누들이 밥 저는 약한 불에 팬프라이 했는데 오일 살짝 발라서 여기 쌀이 들어갔는데 쌀이 익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쌀이 안 익었을 것 같은데 누들이는 스팀으로 15분 정도 익혀서 줄 건데 그러면 충분히 쌀은 익을 텐데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안 익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쌀은 살짝 안 익었어요. 왜 그 쌀 시키는 맛인데 와 근데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맛있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와이프 줄게요. 이거 누들이도 또 줄 건데 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누들아 이게 네 저녁이란다 이제 앞으로. 이게 네 밥 하루에 두 번.
자, 일단 와이프 두목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국 동남댐 맛을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죠? 저는 근데 오이라고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 많이 진짜 많아요. 아니요, 원래대로 소금 진짜 조금 넣거든요. 거기 저희가 만든 레시피 다 통과 받은 겁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다 통과된 건데 와 정말 맛있어. 이거 팔아도 되겠다 식당에서 사람들 먹으라고. Right? I mean not that quality, but it's really good. I can taste it, right? But it's like good. 누구야? 알았어. 지금 뜨거우니까 치킨이랑 줄게. 칼이 왔어. 너는 이거 안 돼. 자, 안녕하세요. 슈퍼파블 국수님들. 이렇게 미카 말씀드린 300불 영상 앉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머신은 China Shore Boosted Grade Stacks. China Shore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저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China Shore 예전 버전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댓글에 China Shore 부탁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앉았는데 이거는 새로운 버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국수님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300불 넣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을 1불 8시전 Let's get it. 스크린에 다 담으려면 제가 이 밑에 부분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1불 8시전씩 무조건 갈 거고요. 6불 4시전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갈게요. 이거 나왔으면 보너스인데 아깝습니다. 레즈게르 자 퀸 많이 맞았어요. 3불 8시전 와 아깝다 여러분. 이거 머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깔렸으면 이렇게 여러 개 줍니다. 프리스핀이 아마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몇백 개. 자 가볼게요. 10전 3불 70 20전 30전 60전 자 300불 넣고 계속 가볼게요. 92전 50전 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프리스핀 프리스핀 몇백 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리스핀 진행되는 것만 뭐 몇십 분 될 것 같아요. 자 72전 지금 50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70점. 자, 여러분 60불 들어갔습니다. 3불. 아, 프리스핀 몇백 개는 필요 없고 8개만 작은 거 아무거나 프리스핀 아무거나. 3불. 여러분 2불 70전으로 옮겨볼게요. 2불 70전 아깝다. 자, 201불 42전 남았습니다. 뺄게요, 여러분. 300불 들어갔는데 100불, 300불 넣었는데 100불 들어갔어요. 두 번째 머신 앉아보겠습니다. 렛츠고. 머신 앉았습니다. 201불 42전 있고, 제가 선택한 머신은 Spin It Grand. 예전에 몇 번 해본 적 있는 게임인데, 잘 풀리면 재밌어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 300불 넣는데 지금 100불 들어갔고요. 1불 57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et it. 이 글씨가 아마 6개 나와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핀 3개. 프리스핀 아깝습니다, 방금. 1불 35. 와, 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여러분 이거 얼마냐면 8불 10전. 방금 와일드 한 줄 더 지나갔어요. 아깝습니다. 90전. 1불 35. 아깝다. 보너스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Let's get it. 1불 50. 프리게임 아깝이. 또 아깝이. 1불 50.
깝깝이. 여러분 2불 50전씩 눌러볼게요. 2불 50. 10불. 5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이거 자꾸 놀리고 안 좋아요, 여러분. 세 번째 머신 가보겠습니다. 136도 92전. 163불 잃었어요. 가볼게요. 세 번째 머신. 136도 92전 넣고요. 2불 20천씩 가볼게요. 7불. 저거 랜덤으로 걸렸습니다. 빵개. 빵개. 여기서 숫자 걸리면 공 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이 다이아몬드 공 떨어지면 좋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빨간색. 가볼게요. 빨간 거 두 개 떨어졌죠. 열어볼게요. 5불, 10불, 15불. 15불. Let's get it. 이거 3개 나오면 프리스핀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프리스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let's get it.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 느낌뿐이었던 건가요? 1불 80. 자, 100불 남았습니다, 여러분. 80전. 2불 70전. 1불. 80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느낌. 자, 좀만 넣어볼게요. 5배 컸다. 16불 12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청 읽고 있다는 점. 50불까지만 해볼게요. 돌아간다. 2개. 빨간 거 2개. 9불. 6불. 또 15불. 50불까지만 가볼게요. 5불 20전.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5불 20전. 곱하기가 껴야지 괜찮은 것 같아요. 1불 80. 90전. 1불 50. 와, 이거 컸다. 15배. 공정판매 15배. 오 마이 갓. 엄청 웃겨요. 공정판매 대박. 그래서 얼마? 99불. 99불. 욕 날라갔어. 여러분, 99불짜리 맞았어. 대박. 100불까지만 가볼게요. 자, 어우. 15배. 15배 짜리가 맞을 줄이야. 15배 정말 힘든 거죠. 나왔으니까 몇 번만 더 돌리고 뺄게요. 자, 3불 50. 자, 여러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120불 88전. 오늘 쉽지 않은 싸움. 300불에서 120불 남았어요. 다음 머신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머신이 될 것 같습니다. 미카가 아주 좋아하던 게임. 안 한 지 오래됐죠. 돌고래 쇼. 제 홈타운 시애틀에서 많이 하던 게임. 그랜드가 1105불, 메이저 510불. 그리고 10전짜리로 갈 건데 10전짜리 마이너리 500불, 미니가 100불. 자, 10전짜리로 2불 50전씩 가볼게요. 300불 넣고 오늘 마지막 게임. Let's get it.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아, 지금 5불씩 치고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2불 50으로 내려볼게요. 소리 안 나는 머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앉았으니까 가볼게요. 자, 2불로 쳐서 5불. 5불 30전. 여러분 불가사리 다 맞아서 얼마? 10불.
1점짜리로 바꿔볼게요. 1점짜리로 누가 마이너를 1점짜리로 터뜨렸어요. 50점 쳤는데 여러분 50점 쳐서 74불을 따갔어요. 이 전에 하던 분이 50점 쳐서 74불 대박이다. 2점짜리 가볼까요? 2점짜리로 2불씩 2불씩 가볼게요. 2점짜리로 나왔다 보너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2전짜리니까 2불 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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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 6불 자 가볼게요. 보너스 나왔어요. 미니가 20불이고요 마이너로 100불. 자 8불 2불 렛츠고릿. 8불 2불 렛츠고릿. 2불 2불 4불 마지막 스팸 끝. 그래서 얼마? 여러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25배 보너스 입을 쳐서 멈춰볼게요. 123불 48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돌고래쇼 아까비 두 개만 더. 아 아깝다. 미니가 20불인데 와 아깝습니다. 여러분 100불이 남았어요. 오늘 300불 넣고 102불이 남았습니다. 다음 머신 렛츠고릿. 여러분 이 102불 16전을 들고 뭐랄까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필이 오는 기계가 없습니다. 102불 16전 큰돈이니까 이거 그냥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요. 제 슈퍼파플 국수님들 제가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느낌 오는 데 가서 투자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렛츠 겟 잇.